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물개를 하나 만들었던 거죠. 똑같은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시간과 똑같은 이제 물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작품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눌러서 Save As 보이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탐색기가 뜨는데 저장할 방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작품이라는 방 안에다가 이렇게 작품이 여기 있죠. 그 여기 무비 1 이래 되는데 옷을 항상 무비 1, 2 이래 나가니까 옷을 그 작품의 특색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물결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물결.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게 우리말로 이름을 지으면은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게 소통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영문자로 저장을 합니다. 하면은 요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것은 SWF라는 파일로도 저장할 수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SWF 파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플래시 파일이라고도 말하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SWI는 스위치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것을 할수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OK를 클릭하고 다시 이렇게 저장 모드가 되면은 보세요. 여기는 아까는 워터 했는데 그때 SWI가 붙습니다. 이번엔 SWF를 붙습니다. 이 작품 안에 넣겠습니다. water.swf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또 뜨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여기 이미지 퀄리티라고 이 그림의 품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100%면 최고로 좋은 거죠. 100% 좋은데 그 대신 용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 사진은 한40 정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뭐 50이나 60% 정도로 수정해 주는 것이 화질의 손상을 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두 개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다시 불러다가 우리가 쓸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SWF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쓸수 없으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삭제를 하고 저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자, 불러올 때 여기를 누르십니다. 보세요. 오픈. 자, 이걸 눌러서 그 방에 이렇게 SWF 파일이 참 SWI 파일이 있죠. 이걸 선택하고 열기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죠. 플러스 이제 여기다가 다시 더 첨부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불러오는 것을까지 공부했는데 여기에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불러다가 요 화면과 꾸미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 블록이 바로 오른쪽에 import animation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많이 저장해 놓은 곳으로 저장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호수 위로 생각되는데 갈매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 갈매기가 뭐 조금 더 좋은 게 좋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뭐 나비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철새 흰새 다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보세요. 이런 것을 이제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import animation 그 옷을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가
여기 사방 화살표가 잘안 되죠. 그 여기 적기 때문에 잘 이제 사방 화살표가 안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것을 퍼센트를 이걸 좀 높이 줍니다. 150. 요 컸죠? 요렇게 이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새 다섯 마리가 물 위를 날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물결이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을 가져와서 이거 외에 이게 뭐 뭐든지 다 가져와서 쓸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이제 좀 수정을 했다면은 다시 이걸 눌러도 되고 세이브. 안 그러면 다시 파일 눌러서 세이브 여기 있죠. 이걸 딱 눌러도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눌러서 SWF도 다시 이렇게 저장 눌러보면 원래 있는데 바꾸겠습니까? 예. 하고 다시 여기서 퀄리티를 조금 낮춰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